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추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떻게 제 마음이랑 똑같아. 아유.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하기 전에 네. 봉화마을 먼저 갔습니다. 네. 사람 사는 세상. 네. 왜 먼저 갔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왜 먼저 갔을까요? 사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간 급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아, 예, 예. 한국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은 그렇죠.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사실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양대 산맥 아닐까.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요. 앞으로 그 뒤를 이을 만한 정치인이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뭐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도 또 노 전 대통령은 아직 격차가 있는 거예요. 아, 아직은? 네. 아직 대통령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거의 이제 전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현재 민주개혁 진영의 정신적 지주라는 것을 이제 뭐 일단 언급할 수 있겠고 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사실상 타살을 당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요. 압박을 당해서 그때 노 전 대통령의 그 결단은 왜 그랬냐 하면 이명박의 전방위적인 공세들이 민주개혁 진영을 거의 괴멸시킬 정도로까지 심각했습니다. 상황이 맞아요. 특히 정치적 혼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뭐 배신감이라든가 맞아요. 예, 예. 오해한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이제 언론에서 또 하도 또, 거짓말을 하니까 예, 예.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뭐 그런 위기감을 느꼈다고 스스로 얘기한단 말이죠. 아, 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 끝나면 민주개혁 진영 전체가 동력을 상실하고 역사가 후퇴하겠구나.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것에 네. 대해서 길게 결단을 내린 측면이 있거든요. 네, 네. 내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막아냈죠. 막아낸 거죠. 네, 네. 그 뒤로 그래서 부활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뒤로 이 주춤했고 공격이 힘을 잃었고 반대로 민주개혁 진영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역할을 사실 마지막까지 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직 당선과 네. 또 이후의 전 과정 네. 마지막 이게 한국 사회에서 국민 주권 시대를 전 열었다고 봅니다. 오, 그래요. 오. 예,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항상 했던 말이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이제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네. 깨어 있지가 않았거든요. 그동안 사람들이. 근데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제가 다 방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는 과정에서 보면. 네.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정치에 무관심했거나 아, 맞아요. 이런 사람들을 정치의 고관여층으로 만드는 데서 오,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중요한 해석이네요. 네, 사실상 박근혜 탄핵은 여기서 시작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세월호가 겹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날의 그 민주당의 그 수박들이 네. 국민들한테 쫓겨나치였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게 왜 가능했느냐? 노 전 대통령 시대부터 국민들을 깨어나게 만들어서 아주 상당수의 국민들을 정치 관여층으로, 네. 고관여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국민 주권 시대를 연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을 먼저 예방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방문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니, 제가 궁금한 건 평산마을로 직접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봉화마을 먼저 갔다 갔다는 거죠. 네. 거리도 뭐 이제 아주 멀지도 않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아, 그건 그러네. 네. 왜냐하면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들렸다 하기엔 거리가 있을 그렇지.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또 문 전 대통령한테 주는 암시도 있겠죠. 그러니까, 메시지도 있는 아, 거구나.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야 되는 적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뭐. 잘 결단해서 네. 나랑 손을 잡고 네. 잘해보자 하는 거. 그럼 이제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봉화마을 갔대? 그럼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럼 논두렁시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논두렁시계. 아, 네네네. 그 점도 부각시켰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부각시키면서 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들을 한번 기억해보라. 그렇지.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안 싸우면 죽는다. 네, 그렇죠. 같이.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건 아니지만 아, 힘을 합쳐야 싸운 거죠. 힘을 합쳐서 힘을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노 전 대통령 유지를 받들어야 된다. 그렇지. 아,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된다. 딴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암시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하게 임하겠다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네. 전에 보면 이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리밭도 쳐다보고, 뭐, 그런 사진 나왔어요. 먹고름 쳐다보고.
뭐 처음 당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옆에서 이걸 다 봤죠. 논두렁 시계를 봤죠. 받고 변호사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착잡했겠죠. 네, 맞습니다. 자기 딸이 또 당하는 것도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네. 저는 윤석열 일당이 네. 윤석열 일당이 보수 대연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자기 중심으로 그걸 만들고 싶어 할 거고요. 네. 또 윤석열은 자기 중심으로 보수 대연합을 만들고 싶겠죠. 그러려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사이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네. 합칠 수는 없습니다. 제껴요? 네, 제껴야 됩니다. 제껴야 돼. 네, 그럼 그걸 빼고. 빼고. 나머지를 이제 물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보수 잔당들 끌어모으고 했을 때, 민주당 분열은 필수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맞아요. 시키고. 네네.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도, 아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적은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전쟁할 때 그게 기본적인 순자병법에 나오는 거예요. 병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상대방을 분열시키려고 할 텐데 네. 그 분열된 하나의 축, 떨어져 나온 축, 반이재명 세력 같은 집단을 끌어들여서 맞아요. 보수 대연합을 하고자 하는 저는 의도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김경수 전 지사를 한동훈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자, 이제 김경수 지사 사면하고 이제 신호를 보냈어요. 야,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좀. 그 나랑 어떻게 필요하면 뭐 해당 네. 좀 하고 이런 보냈을 수 있거든요. 예예. 예. 근데 뭐 아무리 반이재명 세력 혹은 뭐 친문 세력이라고 해도 지금 윤석열하고 미쳤다고 손을 잡습니까? 지금 국힘당에서 다 떠나가는 추세인데요. 그렇지. 그건 기본이죠. 네, 지지율이 뭐 20%도 안 나오는 인간하고 무슨 손을 잡겠어요. 그러니까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죠. 아야 됐다 쳐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발끈한 거죠. 이것들이. 손 야, 문재인 집어넣어. 손 좀 봐야 되겠는데. 손 좀 봐야겠네. 협박해. 그렇죠. 압박을 가해.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 친문 세력은 양자 택일의 기로에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굴복하고,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네,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뭐 결사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결사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 네. 말이 이제 중요한 어디입니다. 그렇죠. 죽기 살기로.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거죠. 아, 그 타이밍이 딱 맞은 거 네. 같아요. 싸우자. 싸우자. 지금 미쳤냐 윤석열하고 손잡게. 네. 그럴 순 없지 않느냐. 당연히. 그러니까 나랑 손잡고 싸우자. 도와주겠다. 그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 다섯 명이 다 같이 갔어.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저는 메시지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 내부의 분열도 꽤 있었어요. 그 맞아요. 당내 분열보다 오히려 지지자들 간의 분열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평산 앞에서 문재인 탈당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류했었죠. 계속 그러지 말라고. 이게 너무 격화되면 안 되는 건데 이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위에서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지. 메시지 잘못 던지면. 그러면, 치라고 신호 왔어. 이러면서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자제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방문함으로써 문 네. 대통령을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힘을 합쳐서 일단 윤석열을 쳐야 된다.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네. 지지자들 간의 분열 또는 당내 분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막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가 그 나날이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전에 정치력과 네. 현재의 정치력은 저는 뭐 자기가 생각을 많이 했겠지. 근데 환경이 네. 안 돼서 그랬을 뿐인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것을 환경을 잘 적절하게 이 정치 구단 냄새가 나.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에 이번에 한 키수를 던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런 역량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있었지만 여건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마음대로 못했던 거죠. 그 지난번 대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안에서 밖에서 그렇죠. 그냥 네. 엄청났거든. 네. 아무도 안 도와주고 오직 국민들과 당원들만 도와줬던 거야 이재명을. 그때는 당원의 분포도 지금보다 좋진 않았습니다. 좋진 않았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총력을 기울였던 것은 대선 패배 이후에는 네.
당을 이렇게 개혁하는 맞아요. 문제에 집중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고 총선 때 혁신공천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고선 어느 정도 완비가 되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니까 전 네, 그런 점에서는 네, 뛰어난 네, 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답답해 어떨 때 보면 아유 그냥. 어떤 때 막 고구마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싸움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인 생활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 그랬나요? 노 전 대통령은 다릅니다. 아, 노 전 대통령은 거리에 앉아가지고 플랜카드 쫙 깎고 앉아서. 나 잡아가라 이런 쪽이거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좀 아주 뭐 좀 나. 좋게 얘기하면 젠틀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좀 너무 신사적으로, 뭐, 좀, 거리 항쟁도 네, 그런 네. 쪽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또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고 뭐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진 쪽도 아닙니다. 사실. 맞아요. 예, 비판이나 예. 비난에 상당히 취약한 측면도 있고 해요. 그래서 괜히 힘들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탄압이. 아. 정치 탄압이. 아. 그러니까 처음에 스스로 감당하기가 네, 좀 힘들죠. 가족을 특히 치는 건 맞아. 노 전 대통령도 그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가족을 않았습니까? 치면은 아예 이 마음과 뼛속이 아예 사그러질 것 같아. 그렇죠. 그죠? 게다가 나 때문에 그것도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가 정치하고 싶어했던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후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렇게 정치해서 뭐 이 지경에서 딸까지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냐 이랬을까 괜히 예, 정치했다 까지 갈 수가 있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예, 예, 그런 예. 어떤 마음의 이제 동요, 네. 고통, 뭐 두려움 이런 게 네.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도와주겠다. 당에서 대책위를 꾸렸고요. 바로 방문해서 도와주겠다. 같이 네. 싸우자 그랬을 때 네. 얼마나 네. 든든했겠습니까? 예, 예.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는 안 가도 네. 분노가 좀 덜한데 상대방의 분노가 장례식 안 가면 원한을 가지잖아요. 너 장례식에 안 왔어? 네네. 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결혼식은 바빠서 못 갔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줘요. 맞아요. 근데 장례식은 그게 잘 장례식은 이해가 달라요. 달라요. 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거든요. 문 전 대통령도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손을 맞아요. 내밀어야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아, 막 천군만마를 얻은 듯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성 친위 세력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일부 이제 극렬 지지자들은 문재인 진영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아, 좀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 너무 강성이라 그러지 마세요. 아, 예, 예. 없어요? 아, 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친문 세력의 전반에 대한 분노가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건 그렇다 치는데, 죽이러 가지 않았냐. 뭐, 고소고발도 하고, 막, 뭐, 그러니까 원한이 많아요. 전해철 씨가 대표적인 케이스. 전해철이죠. 대표적인 케이스. 예, 너무 심했죠. 아주 행영궁 예, 귀신들 같고, 아, 뭐, 지독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 고소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네, 인간이니까. 봐라,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여태까지 문재인 세력은 안 쳤는데 윤석열이. 그리고 사실상 지난 21대 국회에서 예. 그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은 문재인 때 좀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갖고 뭐 제가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네. 아니라.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잘 됐다, 쌤통이다. 이때 우리도 손 놓고 도와주지 말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아, 옛날에 우리한테 좀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한동훈이나 할 짓이죠. 소인배가 할 짓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더 하겠지, 속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속으로. 근데 이제, 예, 근데 대의 명분에 입각해서.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죠. 정말 대인배답게. 대인배답게. 대국을 내다보고 손을 내민 거예요.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무지개 굴었든 간에 지금은 내가 도와주겠다. 당신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정치 행보를 한 건데 네네. 이것이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좀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정도의 좋은 저는 교육이나 학습이 될 거라고 좀 돌아보게 생각. 되는 거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맞아. 네, 인생은. 상대방이 와서 칼로 찔렀다고 나도 꼭 가서 찌를 필요는 없고 실수라고. 디즈니가 집권 이후에 네. 박정희 기념관도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거 네, 왜 네. 그랬겠어요? 자기 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네. 나라를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렇죠.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 행보였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신 말씀 혹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윤석열의 의도와는 달리 네. 좀 강하게 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이제 강하게 싸우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네. 그것이 결국은 다 같이 사는 길이고, 그죠? 나라를 구하는 길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했어요. 네.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 근데 윤석열의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장깨, 지저분하고 장깨가 어제부로 한 키로 날아가 버린 거지. 날아갔죠. 국민들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라든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네. 어제의 광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렇죠. 한데요. 그렇죠.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역시 성렬이는 안 돼. 역시 성렬이는 안 돼. 윤석열이 사실상 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짱구로 굴리고 무슨 여러 가지 짓을 했는데 되는 게 없었어요. 제대로. 네. 상식적으로 봐도 일단 강서구청장이었나요? 그때? 아, 보궐선거? 보궐선거. 예. 거기에 자기가 그거 된다고 밀어넣어서 졌죠. 참패했죠. 총선 참패했죠. 한동훈도 못 제꼈죠. 뭐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이번에도 역시 또 실패했죠. 또 실패했어. 네. 이게 마지막 수라고 생각했을 거야. 네. 그리고 검찰 지촉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딱 판단했을 거야. 그렇죠. 딱 그냥. 그렇죠. 잘했어. 아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주 호응한 건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그 정도까지 하면 호응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 뭐, 네. 잘했다고도 얘기했는데. 네, 잘 하셨죠. 기회 잘 하셨어요. 네, 거기서. 그리고 상대가, 윤석열 상대가 지금 이재명 대표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고서 막 장난치고 그러면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인간관 자체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힘으로 두들겨 패면 다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린다고 보는 인간관이거든요.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네. 이게 윤석열의 인생 철학이라고 보고 보면 돼요. 인간관.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세상은 윤석열의 생각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아닙니까? 이제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네, 그걸 보여준 거죠, 이번에. 보여주고 있고. 어. 근데 모르지. 네 맘대로 안 돼, 이놈아. 근데 모르잖아. 그러면 윤석열이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또 더한 걸 짓을 또. 구상하고 또 실행에 옮기려고 하겠죠. 이번에 의료농단 문제도 같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슷하죠? 지가 뭐, 하여튼 의사들 증원하게 되면은 네네. 특권층이다, 그렇게 해갖고 하면은 제가 지지를 얻어서 네. 뭔가 좀 할 줄 알았는데 총선용으로도 얘기해요. 총선용으로 쓴 거죠, 사실상. 네네. 그런 다음에 밀고 나갔는데 네.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네. 지금 뭐 의료개혁 얘기만 꺼내면 화를 낸다는 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래요? 성질을 바락바락. 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가 의료개혁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안 풀리니까. 안 풀리니까. 열 받아서 지금 씩씩대는 중이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집단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지. 예, 윤석열이 옛날에 국민의힘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녹취록 보면 네. 들어가서 내가 한번 이렇게 힘을 과시하면 내 앞에 다 줄 설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몇 방 접하면 네. 다 줄 설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보고선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강구한 것은 네. 한국 사회에서의 의사 집단의 이제 특수성입니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엘리트주의가 보통 센 집단이 아니죠. 보통이 아니죠. 제가 볼 땐 검사 이상입니다. 맞아요. 네, 의사들은. 그리고 보면 대대로 의사를 많이 하죠. 네, 그렇죠. 친인맥으로 다 엮여 있고. 그렇죠. 네, 의사들이 다른 집안하고 결혼도 안 해요. 그래요? 꼭 의사들하고만 결혼합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아,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옛날에 왕족끼리 결혼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찾질 않더라고요. 의사들만. 그래요? 네. 간호사하고도 안 하죠? 안 하죠. 네, 안 하죠. 물론 이제 엄청 뭐 예쁜 간호사가 있으면 뭐 혹시 모르겠는데 거의 다 의사끼리 결혼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의사 집단의 엘리트주의는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당장 뭐 뛰어들어서 하는 적이 적어서 그렇지 한국 사회에서 자기들이 최고 엘리트다라는 어떤 뭐 프라이드 이런 걸 갖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네. 게다가 의사들 머릿속에 그런 것도 있어요. 검사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없어지면 신분센터 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걔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무나. 의사는 누가 대신할 건데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의료기술을 가진 진짜 엘리트야. 네네네. 너희들이 한번 그냥 법기술이나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지 고시나 본 놈들이지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우울증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검사에게.
이런 의사들이고요. 일단 아, 의사들이.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 집단이에요. 그럼요. 강력한. 그럼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 때리고 이런 거랑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집단은 기득권 집단이 다 강력한. 아니, 저도 그 아는 중학교 동창이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상을 당했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의사거든. 네. 가봤는데 야. 진짜 아버지, 할아버지 다 의사. 네, 네, 네. 그 의사들이 그 장례식장에 포진하고 있더라고. 네, 그럼요. 야, 네. 맞는 말씀이에요. 네, 저도 주변 친척에 의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아, 이쪽 사람들은 뭐 사회 곳곳에 인맥과 여러 가지 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에요. 네, 집안이 네. 탄탄합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예, 예. 네. 자존심 건드리면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거죠. 근데 윤석열은 저 팬 거 아니에요. 거의 모욕을 주면서. 모욕까지 주고. 그리고 의사들이. 돈 문제까지 얘기했지. 예, 굴복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반발하죠. 그래서 이게 시초에 잘못했다. 이 의료개혁 시작 자체가 잘못된 방법을 썼다. 의사 집단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예. 네, 풀 수가 없죠. 어떻게 풀겠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없는데 그럼 굴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윤석열이가 네, 유예하고 굴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경 얘기만 나오면 화를 바락바락 내. 이때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어차피 계엄할 거니까 그때 그냥 같이 다 쓸어버리면 되지 않냐. 그때 의사가 못 먹을 건가네. 의사가 못 먹을 건가네. 그럼 의사들이 지들이 아무리 그 버팅이라 그래도 그 정도 상황에서까지 덤비겠냐. 뭐 이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국힘을 보면은 이 증언 문제로 초점을 돌려버리는 거죠. 네. 의료 개혁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그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네. 하여튼간에 그러면 사실상 말씀하신 의료 개혁 문제는 없어져 버리는 거 맞습니까? 그게 윤석열은 뭐 생각이 없어요, 아예? 현재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요. 뭐 6개월만 버티면 이제 우리가 이긴다는 발언도 그래서 나왔을 건데 그게 윤석열의 의중을 반영한 발언일 텐데요. 근데 너무 밀리고 상황이 위태로우면 결국에는 교묘하게 네, 증언 수를 양보하면서 졌지만 덜 진 것처럼 보이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네네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그 문제점은 또 레임덕이 와요. 아 고민이 많겠구나 아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건 진 게 아니에요. 그래도 누가 봐도 진거가 되는 거예요. 총선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안 졌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승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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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민의힘 의원들 모놓고 사실 이긴 거다 이런 이제 허술을 짓거렸는데 누가 봐도 졌거든요. 그 이후에 진 상황으로 흘러갔고 상황이 네, 이 객관적인 상황을 자기의 정신승리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보를 했다 만약에 물러나고 네. 그럼 누가 봐도 의사들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 저거.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이제 결국 안 되는구나. 그게 있네. 그게 레임덕 옵니다. 그게 오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6년도는 생각해보자. 근데 25년은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네. 약간 한 발. 그래서 이제 멧돼지 사냥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윤석열 수도 그것도 고민이죠. 여기서 물러나면 계속 밀릴 텐데 잠깐만. 근데 2,000명 얘기는 아직도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2,000명의 비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 의료개혁의 내용도 아니잖아요. 뭐 사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천공의 지령이든가. 그게 사실이에요? 네, 모르죠. 제가 천공 잡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지. 네, 너가 시켰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승부를 보는 거예요. 2,000명을. 아 던졌으니까. 내가 던졌는데 이거에서 1이라도 빼주면 지는 걸로 보는 거죠. 1999도 안 돼? 그러니까 버티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승부욕이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인생 전체를 승부로 보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유연하죠. 그렇죠. 뭐 200 정도 빼주고. 아니, 그러면 누가 대신 나타나왔고 네. 아, 2,000명 직원은 우리 검토했던 건데 의사들하고 협의해서 네, 네, 네. 뭐 이제 지방 뭐 의료도 활성화시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퉁치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네, 원래 거래 기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800명을 내지는 1,500명을 관찰시킬 목적이 있으면 2,000명 부르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2,000명. 그러면 의사들은 반발해요. 1,000. 그래. 1,500에 4배 해. 그렇지. 이게 사실 거래 기술 아니에요. 맞아. 근데 윤석열이 이 돌머리가 2,000을 하고 싶었으면 3,000을 불렀어야죠. 그렇지. 근데
얘는 2천을 부른 거예요, 그냥. 이 돌물이니까. 거래를 안 해봤어요. 예. 트럼프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자, 2천 해놓고서 좀 깎아줘. 그러니까 절대 못 깎아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장사를 할래도. 지가 검찰할 때, 그래, 구형 10년. 그래. 다 불었어? 그래, 5년 해줘. 그 정도 해봤을 거 아니야, 지가. 그건 안 해봤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해봤는지. 그건 안 해봤어요. 무조건 10년이야.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내가 한번 뱉은 건 처리할 수 없어. 그 전에 시어브를 치든가, 디올백을 주든가 해.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테지. 만약에 자기가 입으로 뱉었다. 네.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윤석열은 그런 점에서 보면 협상도 되게 못하는 사람이고. 어떤 아집과 고집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이 승부와 연관됐을 때는 양보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김건희 말이에요. 네. 김건희 얘기 좀 하죠. 김건희는 2천 명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한데 하여튼 간에 안 된다 그랬잖아. 뭐 진중권 씨인가 그 양반을 통하는데 2천 명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김건희가 밀어붙였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렇다면 천공설이 천공이라는 유력한 거죠. 이렇게. 예, 자기가 2,000명 뱉었는데 천공이 또 2,000 하니까 신념으로 종교적 신념 종교자 아니라 무속적 신념으로 뭐 그럴 수 있죠. 야 이거 2,000명 하면 너희들이 한 번 더 집권할 수 있다라든가 맞아. 뭔 소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을 가능성이 그럼 국민들한테 지지 받을 거야 뭐 그렇게 했겠지. 아 그래도 제가 계속 얘기하면 그러면 2,500이라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얘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2000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면 그렇지. 왜 2000을 얘기하냐 이거. 4000 때렸어요. 2000. 그럼 3000 4000 때려 놓고 아, 나 양보했어. 야, 나 2000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김건희 요즘 행보를 보면은 지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다 털리고 있는데. 그렇죠. 다 털리고. 다 털리고 공천 개입은 국민 내부에서. 근데 이 사람은 뭐 전혀 아닌 것 같아. 이제 뭐 추석 때 그 기억나세요? 윤석열하고 작년에 못 했을 거야, 아마. 작년에 했나? 설 때 못했나? 둘이서 뭐 한복 입고 안녕하세요. 그거 한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는 기분이 지금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생일 잔치 해줬잖아요. 아 생일 잔치 해줬어, 맞아. 누가 해줬냐? 미국 형님들이. 맞아. 국회 개원식 안 가고. 그렇죠. 야. 거기서 형님들이 생일 잔치 착해주고 꽃다발도 주고. 네,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뭐 아유 뭐 걱정 없네. 또 얼마 전에 기시다 왔잖아요. 네, 왔죠. 그래서 그 거기 부인하고 같이 네네네. 또 뭐 밥도 먹고 네. 또 K-POP 공연도 뭐 K-POP 회사도 방문했다더라고. 미국 일본의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윤석열 부부는 지금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너희들 뭐 그게 핵심이구나. 국내에서 덤벼봐라. 형님들이 계시는데 어디 니네 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랑 윤석열은 그냥 고 못 먹어도 고. 지금 그런 분위기다. 엄청나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실 글쎄 말이야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야 되는데 내면에서 있겠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 차원에서는 계속 형님들 생각하면서 미국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자기를 달래고 있겠죠 이거는 뭐 괜찮다 뒤에서 받쳐주기를 하셨다 그래서 미국도 내부가 분열이 엄청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의 입장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거기만큼 분열이 심한데도 없고, 그럼요. 뭐 대표적인 게 강원파의 분열일 텐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강경 세력이 있고요. 그렇겠죠. 그걸 막고자 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렇겠죠. 이 세력들이 각기 줄을 뻗쳐서 공작을 해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상. 네, 예를 들면 강경 세력은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하거나 강조할 가능성이 있고요. 온건파는 또 그걸 막아야 되니까. 흘리는 거죠. 네. 계엄서를. 그래서 막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대선 때도 사실 미국에서 일각에서는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확인한 바로.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어요. CIA 누가 와서 네네. 뭐 해줬다는 그 말. 라인은 지지했죠. 그게 이제 공식 라인이고 일부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우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은 당연히 강경 라인에 지지를 받고 있을 테니까. 뭐 딴 사람들은 안 만나겠죠. 트럼프 쪽 사람들 만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미국 카멀라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네. TV 토론 시작되죠. 거기서 결정 난다 그러더라고. 해리스가 이제 얼마나 큰 뜻을 갖고 있느냐. 네. 근데 지금 처음에 해리스가 나왔을 때 언론들은 거의 해리스 승리를 점쳤잖아요.
지금 아닌 것 아닙니다. 같은데 네, 마카마카래요. 그리고 마카마카래요. 제가 사실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은 네. 트럼프가 계속 우위였다고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우위였죠. 네, 왜냐하면 언론들이 예. 워낙 친민주당 성향이 많아서 미국에 네. 테리스를 띄워줬기 때문에 겁니다. 근데 아마 예. 토론에 들어가면 트럼프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얘기하다가 네, 네. 김건희는 지금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이번에 꽂았고 네. 제대로 꽂은 것 같아요. 아주. 네, 네,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영인이 갔으니까 군도 장악했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겸용 네. 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할 수 있는 준비 다 끝냈죠. 끝낸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다 무혐의 처분 받고 있고 네. 양평고속도로도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하는데 네. 자체 감사. 네. 그럼 하여튼 간에 지네들 구조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끝냈어요. 다 끝내. 김건희 난 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국가기관에서 다 나눠 무혐의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자. 네, 나와서 추석 인사하자. 추석 인사하고 체코도 가자. 그렇죠. 그러는 것 같아. 국민들한테 약올리는 거죠. 약올린다고 보세요. 네가 날 어찌할 건데. 아 그러네 정말. 약올리는 거네 이건 완전. 거의 뭐 이제 전면전 선포죠. 덤벼봐라 이것들아. 전면전 선포라기보다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 알로 보는 거 아니야? 심리적으로 한번 그거죠. 뭐 덤벼봐. 덤벼봐. 내가 이렇게 다 정리했는데. 여기서 더 나를 이뻐해 주지 않고 계속 까불면 쓸어버리고 있어. 뭐 이런 이제 심사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지 않겠어요, 애들이? 그게 이제 제일 변수인데요. 아, 예. 그거를 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총선 또 할까요? 못하잖아요. 네. 다음 총선까지는 영락없이 소수당입니다, 자기네가. 아.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네. 그러면 협치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사실 그렇죠. 양보하면서. 그래도 감옥을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형을 좀 줄여줄 수는 있는데 얘들은 협치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판을 뒤집습니까? 비정상적 방법 외에는 없어요. 가을에 정기국회 시작되면요. 네. 국정감사 시작될 테고. 그렇죠. 네.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자네들이 싸워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네. 이번에 또 이제 문재인 세력과 같이 또 완전 결합이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면 그 에너지가 더 세게 나올 테고 그리고 그 전번에 경선했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도 야 우리가 싸워야지 다음에 국회의원인데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고 당원들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가을 국회 때 싸울 거라고. 물론 제대로 싸우는 사람, 뭐 대충 싸우는 사람, 옆에서 방관하는 사람 여러 가지 부류가 있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딱 그걸 움켜쥐고 가게 되면은 네. 민주당도 하여튼 국회에서 네. 싸울 것 같고 국회에서도 싸워야 되고 장외에서 장외에서도 이제 9월 28일 네. 날인가 전국 집회가 열리는데 굉장히 크다라 그럽니다 아주. 요 집회의 특징은 네. 어쨌든 주체 세력이 그동안 이제 흔히 얘기했던 민중 진영입니다. 맞아요. 그동안에 이 반윤석열 국민항쟁의 약점 중에 하나가 주로 야당과 시민들 중심의 항쟁이었어요. 전통적인 그 민중 진영, 소위 이제 민주노총, 네. 전농을 비롯한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가진 네. 이 조직들이 동참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보성과 전투성이 강한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한번 싸우면 또 살벌하게 싸우고 잘 싸웁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사실상 그럼요. 민주노총하고 전농이 불을 질렀죠. 농민들이 앞에서. 트럭 타 몰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네. 백남기 농민이 맞아 물대포 맞아 사망하신 것이 사실 기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이 그동안 내부의 어려운 논의들을 거쳐서 윤석열 탄핵과 퇴진으로 입장을 정하고 네. 본격적으로 윤석열 탄핵 투쟁에 나선단 말이죠.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야,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국민항쟁이 그렇게 보고요. 네. 저번에 한번 만나뵀는데 그쪽 관계자를 결의가 높고 아 그래요? 지방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 뭐 노동자들 지금 다 일을 바닥바닥 갈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닥바닥 갈지 농민들도 진짜. 그렇고요. 김문수가 네. 불을 지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이후에는 네. 국민항쟁이 불이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윤석열은 이제 죽었죠. 살면 이제.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손잡은 것도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동훈도 손잡았잖아요. 한동훈도 손잡은 그 사실상. 사실상. 그 40분 독대 얘기 좀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못 들었는데 흘러나온 얘기들 보니 예. 뭐 쥐고 흔든 것 같아요. 예. 한동훈이가 고민 많을 겁니다. 이재명 김태훈 소장님은 네.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야 개헌은 또 지금 반국가 세력 이론 이혼은 이준석이야. 너 죽었마 지금 사진 찍고 다닐 때 아니야.
근데 한동훈도 바보 아닌 이상. 바보 아닌 이상. 짱 굴릴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차기 집권한다 이런 거보다도 사라질까. 자칫하면 윤석열한테 당할 수도 있다. 아, 아웃될 수 있다. 아,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니야. 그럼요, 한동훈이가. 그럼요. 아. 한동훈이는 일단 사는 게 목적이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렇지. 살아야 사진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심각했나 상황이? 네네네. 이재명 대표가 깨우쳐주자. 예. 어제 슬슬 몸 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누구보다도 한동훈이 잘할 거야. 그럼요. 그 네. 성깔에 대해서. 네. 성격에 대해서. 그럼요. 그래서 한동훈이까지 끌어당긴다면 탄핵이 가능하죠. 그렇죠. 끌어당겨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당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일요일 날 평산마을 간 것도 그렇지만 네. 그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고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 대표회담을 왜 하냐 얻을 것도 없는데 그런 반론이 많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네. 진짜 환경이 많이 바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리더십이라든가 네. 그런 게 그게 정치력이죠. 정치력이죠. 네. 정치력이 네. 굉장히 나아가는 것 같다. 한동훈도 뭐 기원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네. 그 이 사람 위에 있는 누군가가 기원해 이렇게 귀엽다고 쓰담쓰담 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어른스럽게 또 그런 걸 해주면 또 은근히 심리적으로 호감도 가지고 기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옥은 안 갈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형량을 좀 빼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한동훈 일단 지금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아주 능숙하게 네. 지금 상황을 일단 이끌고 있다. 여기에 네. 민주광장이 결합되면 가을 이후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같이 지켜보고요. 네. 네. 네 우리 저 김태형 소장님도 이미 반국가 세력으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저는 좀 하순입니다. 뭐야? 가장 옳은 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네. 다음 주가 추석인가? 아 추석이구나. 아 추석입니다. 추석 오랜만에 못 보네 우리. 네, 추석 지나고 뵙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